안녕하세요. 신의 TV입니다. 오늘은 부모도 알아보지 못한 남편을 혼자서 알아본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남편을 알아본 아내. 느지막이 아들 하나를 얻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벼슬살이도 했던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덕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할 짓도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있는 터라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 가문을 빛내볼 요량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심성은 착하지만 워낙 글재주에 서툰 아들은 끝내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냈고 이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양반 체면에 홍기를 놓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듯 싶어 아들의 공부를 잠시 뒤로 미루고 결혼부터 시켰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내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학문에 더욱 매진하거라. 부자는 늘 그렇게 강조했으나 정작 아들은 장가를 간 뒤부터는 도무지 책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출세시켜 가문을 빛내볼 요량이었던 부자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유명한 절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아내와 헤어져 절에 들어오긴 했지만 도무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면 온통 아내 얼굴만 아른거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혈기왕성한 20살 나이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아내와 생이별을 했으니 속이 끓고 애가 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병이 나고 말았어요. 몸은 마르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는데 하루는 아들의 스승 노릇을 하던 스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빛이 아니구나. 어디가 아픈 게냐? 아들은 굳이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승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책을 읽어도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오직 아내 생각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스승이 들어보니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자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하여 아들을 맡긴 터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궁리 끝에 스승이 말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은밀하게 자네 부인을 만나게 해준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낮에는 공부에 전념하다가 밤이 되면 아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얼마 안가 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자식 공부를 잘 시켜야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절에 들여보내도 공부는 하지 않고 제 마누라 방에만 들락거리니 큰일이구나. 부자는 매일 밤 아들이 며느리 방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며 크게 근심한 나머지 아들이 집을 드나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아들의 덜미를 잡고 크게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공부에 지장을 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부자는 아들이 집에 올 즈음에서 며느리 방 섬돌 위에다 자신의 신발 한 켤레를 올려놓고 그 옆에 지팡이를 걸쳐놓았습니다. 자신이 방에서 며느리와 얘기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상황을 부자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누라가 탐이 나서 나를 공부시킨답시고 절로 내쫓은 것이었구나. 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여 공부고 아버지고 아내고 다 팽개친 채 훌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깊은 산중에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요. 한편 갑자기 아들이 사라지자 부자는 여간 애가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방팔방 사람을 보내 알아보기도 하고 방을 만들어 뿌리기도 했지만 아들의 종적은 감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부자의 동생이 몇 달 만에 나타나 부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듣자 하니 조카가 집을 나간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 여비로 돈 천냥하고 말 한 핀만 내주세요. 부자의 동생은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그날그날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위인이었지요. 평소 동생의 말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대로 다 들어줄 것이니 제발 찾아오기만 해라. 부자는 아들을 찾는 일이라면 재산의 반을 내준다 한들 아깝지 않다고 여기고 있던 터라 남봉꾼 동생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조카를 찾아올 것이니. 동생은 호탕하게 웃으며 반드시 조카를 찾아오겠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동생은 조카를 찾을 생각은 아예 접어둔 채 요리집, 기생집을 드나들며 단 보름 만에 돈 천냥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낯두껍게 다시 형을 찾아와 이번에는 2천냥을 요구했지요.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조카를 못 찾겠네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 한 달포쯤 걸릴 것 같으니 돈 좀 더 내주세요. 부자는 진위를 알아볼 것도 없이 동생의 말을 믿고 또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먼저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챙긴 동생은 또다시 기생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 흥청망청 돈을 날린 동생은 형과 약조한 날이 다가오자 그래도 벼룩 낯짝만한 염치는 남아있었는지 조카를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할 요량으로 이 동네 저 동네를 기웃거렸습니다. 하루는 어느 동네를 지나치다 분명히 조카는 아닌데 조카와 아주 닮은 젊은이가 지나가고 있기에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얼른 사람을 시켜 젊은이를 무조건 잡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 앞에 끌려온 그 젊은이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싹싹 빌기부터 했는데 이는 갑자기 장정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불끈 팔짱을 끼며 끌고 가자 자기를 잡으러 나온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동생이야 젊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바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받은 돈도 다 떨어져 가고 하니 이자를 재물 삼아 다시 돈품께나 뜯어내면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젊은이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네 죄는 평생 묻어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팔자도 거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말을 전해 들은 젊은이는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동생에게 넙죽 절을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명심하고 따르겠습니다. 동생은 일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여 젊은이에게 자기 형의 집에 들어가 아들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일러준 다음 그자를 데리고 형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어디 보자.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달려나온 부자와 그의 부인은 그자가 가짜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젊은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젊은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은 속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어 부자를 조용히 불러 다시 2,000냥을 뜯어냈습니다. 형님, 그럼 오랜만에 부자간에 마주앉아 회포를 푸세요. 저도 그동안 여독이 쌓였으니 오늘은 그만 가서 쉴랍니다. 오,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아우야. 동생은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자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단 한 사람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첫눈에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내외는 며느리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나갔다가 불쑥 나타난 남편이 괘씸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윽고 한바탕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안주인은 아들을 몰래 불러 일렀습니다. 내 처가 섭섭해서 저러는 것이니 잘 달래주어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짜 아들은 원체 주변머리가 없는 위인이라 방에 들어가서도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윗목에 앉아 쭈뼛거리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부자 내외는 방 안의 전경을 문틈으로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서먹해하는 자기 아들보다는 뾰로통하게 삐쳐있는 며느리가 더 야속했어요. 그러나 만난 지도 오래됐고 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자 내외는 다시 문틈으로 아들 방을 엿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윗목과 아랫목에 갈라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문득 부자의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렇게 정이 좋았던 사이였는데 저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내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라기가 바람이 난 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부자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부모의 눈을 속이려고 한 짓이란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간사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부자 내외는 결국 관가의 처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관가로 달려가 며느리를 고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지요. 시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욱 몹쓸 연으로 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변명이 궁색해지니까 별 요상한 이야기를 들먹거리는구나. 네가 분명 귀신에 홀린 게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가짜라니. 그동안 바람 피우면서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으나 일단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 두 노인의 입에서는 봇물 퍼지듯 독한 말들이 술술 쏟아졌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순히 오랏줄에 묶인 채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낯선 남자와 매일 밤 마주 앉아 있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판결은 보름 뒤에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간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순수한 전통을 깨뜨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사는 오지랖 넓은 아이 하나가 무술을 배운답시고 몰래 집을 나와 산중의 절로 찾아들었습니다. 소녀는 집을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처럼 부지런히 달려온 끝에 다다른 곳이 바로 부자의 아들이 은밀하게 숨어있던 절이었습니다. 물론 하늘의 인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은 소년을 통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옥에 갇혀있고 어떤 놈 하나가 들어와 자신의 행세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도 삼촌이란 작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뭔가 단단히 우회를 하고 있다 하니 아들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도 자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어떻게 내가 아니란 걸 알았을까? 아들은 아내가 너무 대견스러워 반드시 구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판결이 있는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절을 떠나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가의 마당은 이미 구경꾼들로 꽉 차 있었어요. 재판장에는 자신의 부모와 가짜 아들 그리고 삼촌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앞으로는 무슨 중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아내가 결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치러진 끝에 재판관은 며느리에게 5년 동안 옥살이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옥에 들어가면 앞으로 5년 동안 제 남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니 평생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곳에 혹시 제 남편이 와 있는지 찾아보게 해주십시오. 재판관은 마지막 소원이라는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좌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남편의 형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삿갓 쓴 스님을 유심히 살펴본 며느리는 갑자기 스님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사람들과 부자 내외의 입에서 저절로 저런 죽일련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삿갓 쓴 남자가 남편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의 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미심쩍은 재판관은 의원을 불러 쓰러진 며느리를 깨어나게 한 다음 이 사건에 관계된 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재판관은 먼저 부자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스님이 당신 아들이오. 그제야 부모는 까까머리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뜻 둘 중에 하나를 지목하여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단정짓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는 재판관의 물음에 조금도 주저없이 스님 복장의 남자 앞으로 가더니 이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번에도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께서 낳은 자식이지만 잘못 알아보셨습니다. 제 남편은 턱 밑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쌀 반톨만한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 남편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부자 내외도 처음 듣는 소리였고 아들 본인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기야 턱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라면 자신은 물론 남들 눈에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만했습니다. 재판관은 직접 마당으로 내려가서 스님의 머리를 들게 하고 정말 턱 밑에 점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사실이로군.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당신들의 아들이오. 재판관은 즉시 며느리에게 내렸던 형벌을 취소하고 아들 내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자의 동생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그의 증언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 재판관이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심문하여 마침내 모든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관은 곧바로 며느리를 풀어주고 거꾸로 부자의 동생에게 5년의 징역살이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연못에 빠진 원숭이.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늘 밤이 되면 아름다운 달이 연못 한 가운데를 비세듬히 비추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한번 보기만 하면 정신을 잃고 그 빛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편 그 숲에 아주 용기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 달을 가져다 장식하면 우리 마을은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할 거야. 원숭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지요. 우리 저 달을 건져오자. 다른 원숭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있는 원숭이가 벌떡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주 많잖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는 거지. 그러면 꼬리를 잡힌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는 거야. 그럼 제일 끝에 매달린 원숭이가 달을 따면 돼. 우와, 정말 간단한데?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날뛰었습니다. 이윽고 보름달이 뜬 날 원숭이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는 무려 50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제일 끝에 매달린 원숭이가 연못에 비친 달에 손이 닿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원숭이가 매달려 있던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서 원숭이들은 모두 연못에 빠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렇듯
무모한 자신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아는 채 하는 영감과 사위. 배움이라고는 겨우 천자문 몇 번 읽은 것이 고작이지만 사사건건 아는 채를 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주변 하나만큼은 타고난 덕에 어려서부터 시작한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이웃마을에는 선비 가문 출신으로 글공부에 뛰어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몹시 궁색해 장가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홍기를 넘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청년의 총명함을 알고 온갖 재물을 내세우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청년의 집에서는 이래저래 부자 영감에 대해 알아보고는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할 수 없이 청혼에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부자 영감 내 대릴 사위로 들여보냈습니다. 워낙 유식한 채 하기를 좋아하는 영감은 진짜로 유식한 사위를 얻자마자 마치 양쪽 날개를 달기라도 한 양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청년이 영감의 집으로 들어와 처가 식구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모를 비롯해 처남과 처제 등 식구들이 하나같이 머리 뒤에 혹을 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장모는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큰 혹을 달고 있었고 아내의 뒤통수에도 괴상하게 생긴 혹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기름진 반찬으로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기는 했으나 처가 식구들의 혹을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아예 처가 식구들을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 모양을 본 부자 영감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지요. 저놈이 글 줄 게나 읽었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아무리 유식하다 해도 대릴 사위로 들어온 주제에 자기 주제를 안다면 조석으로 식구들과 인사는 챙겨가며 지내야 할 게 아닌가? 영감은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는 자기 사위가 혹시 전혀 무식한 놈인데 유식한 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위를 시험해 볼 요량으로 불러 앉혀놓고는 물었습니다. 자네는 글을 많이 읽어 아는 것이 많다고 들었네. 내 몇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는가? 청년은 영감이 잘난 채 하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어왔던 터라 바짝 긴장을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기 소리를 내어서 잘 노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겠나?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서삼경 같은 데 있는 말을 꺼낼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것을 들고 나오자 청년은 저기 실망하여 대답하는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마디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야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그렇지요. 영감 또한 사위의 입에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식한 거지들도 주워 섬길 만한 시시한 답을 내놓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어라, 혹시 이놈 정말 무식한 놈 아닌가? 영감은 자기 멋대로 청년이 선비를 가장한 무식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겨울에도 푸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도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그렇지요. 두 번째 대답에 영감은 사위가 무식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고 그때도 시원찮은 답을 하면 사위를 아예 무식쟁이로 점찍어버릴 요량이었습니다. 그럼 나무들마다 옹이가 몇 개씩 박혀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그런 건 모두 하늘이 정한 이치라니까요. 영감은 세 개의 질문 중에 한 가지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사위에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총명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군. 글께나 읽은 선비가 어찌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맨단 말인가? 영감은 끌끌 혀를 찬 뒤 요식한 채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가르쳐줄 테니 잘 새겨듣게. 학이 잘 노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요. 한겨울에도 소나무가 푸른 것은 속이 굳기 때문이며 나무마다 옹이가 많이 박혀있는 까닭은 술에 받쳐서 그런 것이라네. 어떤가 내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는가? 영감은 사위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껏 어깨를 들썩였어요. 청년은 그제야 가소롭다는 듯 한 번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씀대로라면 개구리가 잘 오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또한 대나무 역시 겨울에도 푸른데 그것도 속이 굳센 탓인가요? 그 말의 영감은 공연히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옹이가 많은 까닭이 수레에 받쳐서 그런 것이라면 장모님 뒷덜미에 달린 혹덩어리도 수레에 받쳐서 그런 것입니까? 영감은 사위의 결정적인 이 말 한마디를 듣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틀라스 산맥 이야기. 아틀라스는 티탄이라는 몸집이 큰 거인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 옛날 제우스와 티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티탄들이 지고 말았어요. 그때 제우스는 티탄들에게 각자 다른 벌을 내렸습니다.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 힘들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려니 아틀라스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을 내던져 버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귀를 좀 붓겠습니다. 힘겹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웬 젊은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메두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젊은이는 페르세우스라는 이름의 용사였습니다. 메두사를 왜 찾아가는 거지? 메두사를 보면 돌로 변해버리고 말아. 아틀라스의 말대로 메두사는 정말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모두 뱀으로 이루어진 데다 메두사를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고 말지요. 페르세우스는 왕의 명령으로 메도사의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메도사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보기에 페르세우스는 보통 젊으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자네에게 메도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아틀라스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제우스의 벌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라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싶군.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돌로 변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아틀라스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자네가 만약 메도사의 머리를 베면 돌아가는 길에 다시 나를 찾아와 주지 않겠나?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메도사의 머리를 보여주면 나는 돌이 될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돌이 되어 하늘을 바치고 있는 게 낫지. 페르세우스의 눈에도 아틀라스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선뜻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러고는 아틀라스가 가르쳐 준 길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무사히 메도사를 물리치고 자루에 메도사의 머리를 담아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황금 투구를 쓰고 거울 방패에 비친 메도사를 보았기 때문에 돌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님, 부탁하신 대로 메도사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성공했구나. 고맙다.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에게 자루에 든 메도사의 머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아틀라스의 몸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아틀라스는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틀라스가 정말 고통스러웠나 보군. 스스로 돌이 되기를 택한 걸 보면 말이야. 제우스는 갑자기 아틀라스가 안쓰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하긴 그동안 참 수고 많았지. 제우스는 아틀라스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 별자리가 바로 목자자리이지요.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산맥이 생겼어요. 그 산맥이 바로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튀지니에 걸쳐 있는 아틀라스 산맥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광문 자전. 광문은 거지입니다. 광문은 어려서부터 종로 거리에서 빌어먹고 살았는데 거지 아이들이 그를 우두머리로 삼아 소굴을 지키게 했지요. 어느 춥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은 모두 동냥질을 하러 나가고 광문이가 병을 앓는 아이와 남아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가 점점 병이 심해져서 오들오들 떨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여간 딱하지 않았습니다. 광문이보다 못해 밥이라도 얻어다 먹이려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아이들은 광문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는 우르르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는 쫓아냈지요. 캄캄한 밤중에 광문이 엉금엉금 기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개가 몹시 짖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나온 집주인이 도둑인 줄 알고 광문을 잡아서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저를 죽이려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 온 것입니다. 정 믿지 못하겠다면 날이 밝는 대로 거리에 나가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하는 말이 퍽 순진함으로 집주인이 광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광문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주인에게 거적 한 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적을 얻어들고 광문이 밖에 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주인이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와서 수표교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지 아이들이 떠나자 다리 뒤에 숨어서 보고 있던 광문이 달려가서 그 시체를 거적으로 둘둘 쌌습니다. 그러고는 서문 밖에 묘지로 메고 가서 묻어주고는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광문이 그제야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광문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제 집으로 데리고 가 새 옷을 입히고 대접을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을 하는 부잣집에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광문이 약방에 나가고 얼마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인 부자가 집을 나서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 좌물쇠를 몇 번이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미심스러운 눈치였어요. 밖에서 돌아와서도 부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광문을 살펴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답답했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도 못 되었지요. 며칠 후 부자의 처갓집 조카가 돈 꾸러미를 가져와서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요전번에 돈을 빌리러 왔는데 안 계시길래 제가 아저씨 방에 들어가 돈을 그냥 꺼내 가져갔습니다. 아저씨는 모르고 계셨지요?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미안해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참 소인배였네. 돈이 없어져서 자네를 의심했지 뭔가. 자네 볼 낯이 없네. 미안하네. 이때부터 부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부자들이며 큰 장사꾼들에게 광문이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친척집이나 높은 벼슬아치 집안을 드나드는 식객들에게도 광문의 일을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그 사람들은 밤마다 자기가 머무는 집주인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지라 그들 귀에 들어갔으니 두어 달 만에 웬만한 높은 양반들까지도 광문에 관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문이라는 참 희한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광문을 후이 대접한 주인도 사람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약방 부자까지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는 돈놀이하는 사람들이 비녀나 폐물, 값 나가는 옷이나 그릇 부치, 집이나 논밭 문서, 노비 문서처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저당물로 잡고 돈을 꾸어주었지만 광문이가 보증을 서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 한마디로 천냥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광문은 얼굴이 참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었어요. 두 주먹이 들락거릴 만큼 큰 입에 그저 만석중놀이를 잘하고 곱사춤을 제법 추는 정도였습니다. 장안의 건달패들이 서로 놀릴 적에 너 달모니 동생이지? 하며 약을 올릴 지경이었지요. 달모니는 광문의 별명이었습니다.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 붙이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무어라 더듬더듬 떠들며 땅에다 금을 긋는 신용을 했는데 그 모양이 꼭 잘못을 따지기라도 하는 듯 엉뚱하고 우스워서 보는 사람마다 웃음을 터뜨리니 싸우던 사람들마저 웃고 떠드느라 싸움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광문은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 머리를 닦고 다녔습니다. 장가 좀 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지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세상인데 누구더러 이 못생긴 얼굴을 바라보고 살랍니까? 영 염치 없는 일이지요. 누가 집이라도 장만해보라고 하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부모 형제며 처자식도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인가요? 아침나절에 콧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자면 되지요. 한양에만도 집이 팔만채라 합니다. 하루에 한 집씩 얻어 자도 내 생전에 다 못 돌지요. 장안에서 제 아무리 얌전하고 예쁘다고 소문난 기생이라 해도 광문이 소문을 내주지 않으면 한 푼도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을 호위하는 우림이 군사들과 대궐의 별감들이며 부마도위 집 하인들이 한데 어울려 기생 운심이를 찾아갔어요. 운심이는 이름난 기생이어서 콧대가 높았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가야금을 뜯으며 춤을 청해도 머뭇거리기만 할 뿐 선뜻 춤을 추려들지 않았지요. 그러다 밤이 되어 광문이가 운심이를 찾아와 한참 마루 아래서 서성거리더니만 불쑥 마루로 올라가 윗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광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이 당당하기만 했어요. 눈가에는 눈곱이 끼고 술에 취하여 개트림을 하며 곱슬머리를 따 뒤통수에 붙인 꼴이 참말로 볼만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광문을 혼내주려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데 광문이 무릎을 쳐가며 장단 맞추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운심이도 일어나서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칼춤을 한바탕 추었지요.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흥이 나서 즐겁게 어울려 놀았으며 앞으로 광문이와 잘 지내자고 약속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언젠가 광문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고을들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문이 자자했는데 한양에 올라오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거지 아이 하나가 계령 수다사에 얻어먹으러 들어왔다. 밤마다 중들이 모여 광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같이 광문을 흥모하며
만나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듣고 있던 거지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거지 아이는 울먹이며 제가 광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중들은 거지 아이에게 그전에는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주다가 이제는 깨끗이 닦은 사발에 밥을 담아 소자를 놓고 반찬과 나물을 곁들여 소반에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경상도 지방에 역적지를 꾸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 아이가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 아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지 아이를 찾아가 꼬드겼지요. 나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은 광문의 아우 행세를 하면서 이름도 돌림자에 맞추어 광손이라고 했습니다. 몇몇이 광문은 제 성도 모르고 형제나 처자도 없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아우와 아들이 나왔느냐고 이상하게 여겨서 광가에 고발했습니다. 광가에서 광문의 아우와 아들이라는 사람을 잡아들여 광문과 마주앉히고 신문을 하였더니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우라고 속인 사람은 목을 베고 거지 아이는 먼 시골로 귀양을 보내버렸지요. 광문이가 풀려나자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찾아가 구경을 하는 바람에 한양은 며칠 동안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광문이 길을 가다 표철주를 만났습니다. 네가 사람 잘 치던 표방둥이 아니냐. 이제는 너도 늙어서 기운을 못 쓰겠구나. 망둥이는 표철주의 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며 반가워했어요. 영성군과 풍원군은 모두 병안들 하신가? 벌써 다 세상 떠났네. 김경방이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나? 용호장이라네. 그 녀석이 아주 미남이었지. 몸은 뚱뚱해도 기생을 안고 담을 훌쩍 뛰어넘곤 했지. 돈을 똥이나 흙덩이처럼 여기며 펑펑 썼는데 이제는 귀한 자리에 올랐다니 만나보지도 못하겠네 그래. 분단이는 어디에 있나? 벌써 죽었네. 광문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풍원군이 밤에 기린각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분단이만 남겨서 함께 잔 적이 있었네. 새벽에 일어나 대궐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데 분단이가 촛불을 잡다가 그만 잘못해서 담비가 준 모자를 데워먹었지 뭔가. 분단이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풍원군이 껄껄 웃으면서 네가 부끄러운가 보구나 하며 압수전 5,000푼을 턱 내주더란 말이야. 나는 그때 분단이의 머리수건과 덧치마를 들고 난간 아래에 서 있었는데 아마 시꺼먼 게 귀신처럼 보였나 봐. 풍원군이 창문을 열고 침을 탁 뺐다 말고 저기 시커먼 게 무엇냐 하고 분단이에게 귓속말로 묻는 거야. 분단이가 천하의 광문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니 풍원군이 껄껄 웃으면서 내 기둥 서방이로구나. 이리 불러들여라 하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커다란 잔으로 술을 한 잔 따라주고 자기도 감홍로를 일곱 잔이나 연거푸 마시더니 초원을 타고 가대. 이제 다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네 그려. 요즘 장안의 어린 기생으로는 누가 제일 유명한가? 작은 아기라네. 조방꾼은 누군가? 죄방만일세. 아침나절에 상고당에서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어왔네. 둥그제 아래로 이사를 갔다지. 대청 앞에 벽오동을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손수 차를 다리면서
쇠돌이에게 검은 고를 듣게 한다더구먼. 아무렴 쇠돌이 형제가 한창이라네. 그래, 그 아이들이 김정칠이 아들 아닌가. 내가 그들 애비와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네. 광문이 서글픈 기색으로 있다가 한참 만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일들도 많았구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래도 쥐꼬리만하게 따늘었는데 입도 이가 빠지고 오므라들어서 전처럼 주먹이 들락거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문이 표철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도 늙었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살기가 어려워 집주름 노릇을 하고 사네. 자네가 이제야 가난을 면하려는가 보네만 얼마나 오래갈까? 예전에는 자네 집 재산이 수만금이어서 자네를 황금투구라고 불렀는데 그 투구는 어디에 벗어두었나? 이제 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네. 광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재주 배우고 나니 눈이 어두워진 격일세 그려. 그 후로 광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진짜 친구. 옛날 어느 숲속에 동물들이 살았어요. 동물들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그런데 코끼리와 하마만 나타나면 온 숲이 시끌시끌했지요. 거치적거리는 녀석들아, 모두 저리 비켜. 코끼리와 하마는 못 말리는 심술꾸러기였답니다. 어느 날 보다 못해 거북이 꾀를 냈어요. 난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북이야. 코끼리랑 하마처럼 힘이 세단다. 거북은 이런 말을 여기저기에 하고 다녔어요. 곧 코끼리와 하마의 귀에도 거북의 말이 들어갔지요. 밤톨만한 거북이 나처럼 힘이 세다고? 코끼리는 큰 귀를 펄럭거리며 비웃었어요. 콩알만한 거북이 나처럼 힘이 세다고? 하마는 킁킁 코웃음을 쳤지요. 코끼리와 하마가 기막혀 한다는 말을 듣고 거북은 몹시 기뻐했어요.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가는군. 이번에 코끼리랑 하마의 못된 마음보를 싹 고쳐줘야지. 거북은 먼저 코끼리를 찾아갔어요. 코끼리는 푸푸거리며 자고 있었지요. 이봐 친구, 어서 일어나. 내가 왔어. 거북은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누가 왔다고? 코끼리가 부스스 눈을 뜨며 말했어요. 내 친구 거북이 왔다니까. 뭐야? 거북이 내 친구라고? 코끼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몸집은 작아도 힘은 너랑 똑같이 센데 친구라 한들 뭐가 이상해? 니깎게 나만큼 힘이 세단 말이야? 화난 코끼리가 발을 쿵쿵 굴렀어요. 몸이 깼으면 줄다리기로 한번 겨뤄볼래? 그러자 코끼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널 당장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거북은 움찔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이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꽤 재미있을걸? 마침 코끼리는 심심하던 터였지요. 그래서 마지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거북은 칡 덩굴로 엮은 튼튼한 밧줄을 가져왔어요. 그러고는 코끼리에게 한쪽 끝을 건넸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여기를 잡고 당기면 돼. 내가 이기거나 비기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지면 친구라 한 걸 잘못했다고 빌게. 코끼리가 코웃음을 지며 말했어요. 좋아, 싹싹 빌게 만들어주지. 거북은 다음으로 하마를 찾아갔어요. 하마는 풍덩풍덩 헤엄을 치고 있었지요. 이봐, 친구, 어서 나와. 내가 왔어. 뭐? 지금 날 친구라고 했어? 하마가 푸르르 화를 내며 물가로 나왔어요. 몸집은 작아도 힘은 너랑 똑같이 센데 친구라 한들 뭐가 이상해? 거북이 능청스럽게 말했답니다. 내깎기 나만큼 힘이 세단 말이야? 하마가 침을 마구 튀기며 소리쳤어요. 못 믿겠으면 줄다리기로 한번 겨뤄볼래? 하마도 꽤나 심심하던 터라 마지못한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북은 하마에게 밧줄의 다른 쪽 끝을 건넸답니다. 내일 아침에 여기를 잡고 당기면 돼. 내가 이기거나 비기면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내가 지면 친구라 한 걸 잘못했다고 빌게. 하마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좋아, 싹싹 빌게 만들어주지. 이튿날 아침 거북은 밧줄을 탁탁 흔들었어요. 코끼리와 하마는 힘껏 밧줄을 잡아당겼지요. 힘이 제법 센걸. 아침부터 시작된 줄다리기는 점심때가 지나도록 계속되었어요. 하하, 웃어와라. 거북은 신나게 웃었어요.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 맛있는 풀을 실컷 뜯어먹고 다시 엉금엉금 기어서 시원한 나무 그늘로 갔지요. 거북은 쿨쿨 낮잠을 자다가 한참 뒤에 깨어났어요. 아, 잘 잤다. 이제 슬슬 줄다리기를 보러 갈까? 그때까지도 코끼리와 하마는 밧줄을 힘껏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냥 두면 열흘이 지나도 저러고 있겠는걸. 거북은 밧줄을 툭 끊었어요. 아이쿠, 뒤똥수야. 아이쿠, 엉덩이야. 거북은 먼저 코끼리를 찾아갔어요. 코끼리는 엉덩이를 쓱쓱 문지르고 있었지요. 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북이야. 코끼리는 거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부터 우린 진짜 친구가 된 거지? 거북은 싱긋 웃으며 코끼리와 손을 맞잡았답니다. 거북은 다음으로 하마를 찾아갔어요. 하마는 뒤통수를 꼭꼭 주무르고 있었지요. 넌 세상에서 가장 힘센 거북이야. 하마는 거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부터 우린 진짜 친구가 된 거지? 거북은 하마와도 손을 맞잡았답니다. 그 뒤 심술꾸러기 코끼리와 하마는 달라졌어요. 작은 동물들도 괴롭히지 않고 힘든 일도 앞장서서 도와주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꽤 많은 거북 덕분에 숲속에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법에 걸린 공주. 농부가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무를 베어 쓰러뜨린 뒤에 나무가 넘어진 쪽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렴. 큰 아들 마티가 벤 나무는 마을 쪽으로 넘어졌고 작은 아들 미코가 벤 나무는 숲 쪽으로 넘어졌어요. 숲 속에 과연 신부감이 있을까? 형은 동생을 놀려대고 재빨리 마을로 달려갔어요. 미코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누가 알아? 숲에서 진실한 사랑을 만날지. 용기가 솟은 미코는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나 숲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통나무 집이 보이지 뭐예요? 미코는 기뻐서 냉큼 달려갔어요. 통나무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미코는 기운이 쭉 빠졌지요. 바로 그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내 이름은 뭐니? 여긴 왜 온 거야? 생쥐가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미코는 조그맣게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미코. 숲에서 신부감을 찾고 있어. 미코, 그럼 내가 너의 신부가 되어줄게. 생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는 생쥐잖아. 미코는 기가 막혔지요. 맞아. 하지만 나는 특별한 생쥐인걸. 자, 내 털을 만져봐. 생쥐의 털은 벨벳처럼 아주 부드러웠어요. 따뜻하고 보들보들한 벨벳. 생쥐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쥐가 노래를 부르자 미코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사랑스러운 생쥐한테 딱 반한 거예요. 미코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생쥐야, 나의 신부가 되어줘. 미코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티는 한참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내 신부의 뺨은 장미처럼 붉고 금빛 머리칼은 곱슬곱슬하답니다. 아버지는 미코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마티가 쑥 나서며 놀리지 뭐예요? 혹시 털옷 입은 아가씨라도 찾았니? 미코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 신부는 공주님이 입는 비단 옷을 입고 있어. 이튿날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또 말했어요. 며느리들의 솜씨를 좀 봐야겠다. 내일까지 아가씨들이 짠 옷감을 가져오너라.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은 막 뛰어갔어요. 형 마티는 마을로, 동생 미코는 숲으로요. 미코는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옷감을 가져오라 하셨어. 하지만 네가 어떻게 옷감을 짤 수 있겠니? 생쥐는 생긋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 나는 생쥐지만 내 아내가 될 거야. 미코의 아내는 옷감을 짤 수 있어. 생쥐는 또다시 노래를 부르며 종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수많은 쥐들이 몰려왔답니다. 쥐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옷감을 짰어요. 옷감에서는 반짝반짝 윤이 났지요. 생쥐는 옷감을 돌돌 말아 밤 껍질 안에 넣었어요. 미코가 집에 왔을 때
마티는 또 자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내 신부가 짠 옷감은 정말 질기다고요. 아버지는 미코가 가져온 옷감도 보고 싶어 했어요. 미코는 밤 껍질을 내밀었어요. 마티는 또 비웃었지요. 옷감을 가져오랬더니 왜 밤을 가져왔어? 하지만 마티는 곧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 안에서 고운 옷감이 끝도 없이 나왔으니까요.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둘 다 좋은 신부감을 찾았으니 됐다. 내일 함께 결혼식을 올리자꾸나. 미코는 통나무 집으로 달려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결혼식을 올리라고 하셨어. 생쥐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지요. 미코는 사람들이 생쥐를 놀릴까 걱정됐지만 자기가 꼭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미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쥐야. 생쥐는 환하게 웃으며 종을 흔들었어요. 그러자 밤 껍질로 만든 마차가 나타났답니다. 생쥐는 마차를 타고 가며 노래했어요. 결혼식은 마을 시내가에서 열렸어요. 다들 미코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미코와 신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야, 내 동생이 생쥐랑 결혼한다고? 마티는 작은 마차를 발로 찼어요. 생쥐는 시냇물에 풍덩 빠졌답니다. 내 신부에게 무슨 짓이야? 미코는 엉엉 울며 소리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미코가 돌아보니 비단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지 뭐예요? 미코는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네가 정말 생쥐가 맞니?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그래, 사실 나는 마법에 굴린 공주야. 네가 나를 마법에서 풀어주었어. 고마워, 미코. 드디어 멋진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는 둘 다 아름다웠답니다. 마티에게는 마티의 신부가, 미코에게는 미코의 신부가 더욱 아름답게 보였지요. 오랫동안 미코네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커다란 궁전으로 바뀐 숲속 통나무 집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아기 사슴. 귀여운 아기 사슴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숲에 사는 사나운 동물들은 틈만 나면 아기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벼렀답니다. 하지만 아기 사슴은 조금도 겁내지 않았지요. 난 똑똑하고 재빠르니까 괜찮아. 아기 사슴은 신나게 숲을 누비고 다녔어요. 잘 익은 과일과 고소한 나무뿌리를 찾아서 점심으로 맛있게 먹으려고요. 그런데 배고픈 호랑이와 그만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아기 사슴은 호랑이 밥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침 바로 앞에 진흙 웅덩이가 보였지요. 아기 사슴은 좋은 꾀가 떠올랐어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죽을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기 사슴이 진흙 웅덩이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입맛을 쩝쩝 다셨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아기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조금만 먹으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드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죠. 그래, 그래. 얼른 가버려. 아기 사슴이 재빨리 도망치자 호랑이는 진흙을 덥석 물었어요. 이게 뭐야? 고기 죽이 아니잖아. 날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아기 사슴을 쫓아갔어요. 아기 사슴은 호랑이에게 다시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이 거짓말쟁이야, 널 당장 꿀꺽해야겠다. 그때 마침 나무에 매달린 벌집이 눈에 띄었어요. 아기 사슴은 또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북을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기 사슴이 벌집을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앞발이 근질근질했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두드려봐야지. 아기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살살 두드리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두드리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죠. 그래, 그래. 얼른 가. 아기 사슴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호랑이는 벌집을 힘껏 두드렸지요. 그러자 환한 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답니다. 벌들은 호랑이에게 마구 침을 쏘았어요. 이게 뭐야? 북이 아니잖아. 호랑이는 허겁지겁 달아났답니다. 호랑이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푸푸거리며 숨을 참고 또 참았지요. 호랑이는 물을 열 바가지쯤 먹고는 물 위로 머리를 내밀었어요. 휴, 벌들이 이제야 물러갔군. 날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호랑이는 씩씩대며 아기 사슴을 쫓아갔어요. 아기 사슴은 호랑이에게 다시 붙잡혔답니다. 두 번이나 날 속이다니 이 거짓말쟁이야. 널 당장 꿀꺽해야겠다. 그때 마침 쿨쿨 잠든 코브라가 눈에 띄었어요. 아기 사슴은 또 좋은 꾀가 떠올랐지요. 잠깐만요. 전 임금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저더러 세상에서 가장 예쁜 허리띠를 잘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기 사슴이 코브라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허리가 절로 실룩거렸지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둘러매봐야지. 아기 사슴은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었어요. 안 돼요. 들켰다가는 큰일 나요. 잠깐 둘러맸다 풀면 임금님도 모를 거야. 아, 그럼 제가 멀리 간 다음에 둘러매세요. 그래야 임금님이 절 나무라지 않지요. 그래, 그래. 얼른 가버려. 아기 사슴은 재빨리 도망쳤어요. 우와, 이 허리띠는 알록달록 무늬가 정말 멋진걸. 호랑이는 코브라를 냉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허리에 꽉 졸라맸지요. 그 바람에 코브라가 깨어났답니다. 코브라는 호랑이의 몸을 칭칭 감았어요. 이게 뭐야? 허리띠가 아니잖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는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코브라가 무시무시한 동리로 호랑이를 콱 깨물어 버렸거든요. 아기 사슴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어요. 예전과는 좀 다른 노래였지요. 사나운 호랑이에게 혼날 뻔한 뒤 아기 사슴은 늘 주위를 살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물의 요정. 옛날 어느 마을에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햇볕이 쨍쨍한 날에도, 먹구름이 잔뜩 낀 날에도 아이는 강에서 첨벙대며 놀았지요. 비가 오는 날이면 신이 나서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기도 했답니다. 엄마, 강에서 헤엄치다 올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아이는 여느 때처럼 집을 나섰어요. 그래, 깊은 곳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해 지기 전에는 꼭 돌아오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이는 강가로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강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어느새 아이는 엄마가 한 말을 잊어버리고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무서운 소용돌이가 일어났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이는 허우적거리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소용돌이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사실 그 소용돌이는 물의 요정이 일으킨 것이었답니다. 내가 사는 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다니. 물의 요정은 아이 목숨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보고 마음을 바꾸었지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로구나. 발그레한 뺨이랑 오동통한 손 좀 봐. 물의 요정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물속의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물의 요정은 수정으로 만든 방에 아이를 살포시 눕혔어요. 그 방은 모든 것이 아롱아롱 빛나는 수정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운 방이었지요. 얼마 뒤 아이가 깨어났어요. 누구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이가 잔뜩 겁먹은 얼굴로 물었어요. 난 물의 요정이야. 여기는 내 궁전이고. 이 방에 있는 건 뭐든지 가지고 놀아도 된단다. 아이는 수정으로 된 인형을 가지고 한동안 신나게 놀았어요. 하지만 금세 실증이 났지요. 아이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얘야, 왜 그러니?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여기가 훨씬 좋지 않니? 아니요, 우리 집이 더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물의 요정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좋아, 그럼 더 좋은 방을 보여주지. 밤이 되자 물의 요정은 아이를 은으로 된 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은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은으로 되어 있었지요. 아이는 예쁜 은 접시에 놓인 음식들을 한동안 맛있게 먹었어요. 하지만 금세 시무룩해졌답니다. 아이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괴었어요. 정말 이상하구나. 도대체 왜 그러니? 집에 가고 싶어요. 뭐? 여기보다 너희 집이 더 좋다는 거야? 네, 우리 집이 훨씬 좋아요. 아이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궁전에서 가장 좋은 방을 보여주자. 그럼 아이의 마음도 달라질 거야. 밤이 되자 물의 요정은 아이를 황금방으로 된 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은 모든 것이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지요. 아이는 황금으로 만든 말을 타고 한동안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세 싫증이 났어요. 마침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갈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자꾸 집에 가겠다는 거야? 물의 요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단 말이에요. 형과 누나도 있고요.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나랑 여기서 살자꾸나. 이 보석들을 모두 줄게. 물의 요정은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들을 아이 앞에 와르르 쏟아놓았어요. 싫어요. 이런 건 안 가질래요. 난 집에 돌아가고 싶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랑 형 누나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보석 같은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렸어요. 아이는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물의 요정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넌 황금이나 보석보다 가족이 더 좋은 모양이구나. 물의 요정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널 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내 가족을 대신할 만한 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물의 요정은 아이를 안고 너울너울 물 위로 올라갔어요. 잘 가렴, 사랑스러운 아이야. 따사로운 햇살이 아이의 뺨을 간지렸어요. 아이는 벌떡 일어나 눈을 비볐지요. 어떻게 된 거지? 내가 꿈을 꿨나? 틀림없이 꿈은 아니었어요. 주머니에는 물의 요정이 넣어준 보석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아이는 불이 났게 집으로 달려갔어요. 오, 얘야, 돌아왔구나. 엄마 아빠가 달려와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형과 누나도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했지요. 그 뒤 아이는 강 가까이에도 가지 않았답니다. 그저 조그만 물 웅덩이에서 철벅철벅 물장난치며 놀 뿐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 오리. 구두 수성공 루텍은 배가 고팠어요. 왜 배가 고팠느냐고요? 늘 죽만 먹었기 때문이랍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도 구두방 주인은 고작 죽만 주었거든요. 가난한 소년 루텍은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루텍이 일하는 구두방은
폴란드에서 제일 큰 가게였습니다. 루텍은 배가 고파 터벅터벅 힘없이 구두방으로 걸어갔어요. 아, 이 고소한 냄새. 루텍이 빵집 앞에서 멈추어 섰을 때 하얀 수염 노인이 다가왔어요. 안녕, 루텍.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니?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되죠? 루텍은 유난히 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저 산 너머에 오래된 성이 있어. 성 지하에는 황금오리가 산단다. 그 황금오리를 붙잡아 소원을 빌어보렴. 하얀 수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루텍은 깜짝 놀라 두리번거렸지요. 황금오리를 붙잡으라고? 루텍은 당장 산 너머로 달려갔어요. 과연 산 너머에 성이 있었을까요? 한참을 가다 보니 정말 성이 나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컴컴했어요. 루텍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요. 그냥 돌아갈까? 안 돼. 난 부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계단 아래에서 이상하게 밝은 빛이 비쳤어요. 루텍은 드디어 황금 오리를 찾았답니다. 루텍은 오리 흉내를 내며 살금살금 다가가서 황금 오리를 덥석 붙잡았지요. 날 도와줘. 그러면 소원을 들어줄게. 루텍은 순순히 황금 오리를 놓아주었어요. 황금 오리는 아름다운 공주님으로 변했답니다. 루텍, 내 소원이 뭐니? 루텍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공주님은 왠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좋아. 내게 황금 동전 100립을 줄게. 대신 내일 하루 동안 그 동전을 다 써야 해. 동전을 다 쓰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그래. 하지만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해. 잊지 말아라. 남을 위해 쓰면 안 된단다. 공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루텍은 신이 나서 집으로 뛰어왔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약속대로 황금 동전 100립이 쌓여 있었어요. 혹시 꿈은 아닐까? 루텍이 아무리 볼을 꼬집어 봐도 황금 동전 100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세! 오늘 안으로 이 동전을 다 쓰면 난 부자가 되는 거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루텍은 얼른 음식점으로 달려갔지요. 이 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을 주세요. 루텍은 음식을 시켜서 실컷 먹었어요. 아, 배불러. 얼마예요? 네. 황금 동전 한 입입니다. 루텍은 너무 배가 불러 음식점에서는 더 이상 동전을 쓸 수 없었답니다. 루텍은 골똘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황금 동전 100립을 오늘 안으로 모두 쓸 수 있을까? 루텍은 비싸기로 소문난 옷가게로 갔고 그 가게에서 제일 비싼 옷을 샀어요. 윤이 반질반질 나는 구두도 샀지요. 네 마리의 흰 마리끈은 멋진 마차도 샀답니다.
루텍은 배가 불렀어요. 멋진 옷과 구두도 마차에 가득했지요. 하지만 루텍은 마음 한쪽이 빈 것 같았답니다. 엄마를 위한 예쁜 드레스, 아빠를 위한 멋진 장갑, 동생을 위한 장난감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너 자신만을 위해 써야 해. 머릿속에 공주님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멋쟁이가 된 루텍은 화려한 오페라 극장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지요.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할아버지였어요. 루텍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공주님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오로지 너 자신만을 위해 동전을 써야 한다. 루텍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공주님과 한 약속을 떨쳐버리고 싶었지요.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비틀비틀 걷고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제발 도와주시오. 며칠 동안 빵 한 조각 먹지 못했다오. 루텍은 황금 동전을 만지작거렸어요. 나만을 위해 이 동전을 모두 쓰면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루텍은 황금 동전을 자꾸만 만지작거렸어요. 아빠, 엄마, 동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동전이었지요. 배고픈 할아버지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동전이었어요. 루텍은 마침내 마음을 정했어요. 난 아직 어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돼. 루텍은 주머니에 남은 황금 동전을 모두 꺼내 불쌍한 할아버지에게 주었답니다. 그때 눈부신 빛과 함께 공주님이 나타났어요. 루텍, 너는 남을 위해 돈을 쓰고 말았어. 불쌍한 할아버지는 어느새 하얀 수염 할아버지로 변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루텍, 아직도 부자가 되고 싶니? 부자가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다. 땀 흘리며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행복해질 거야. 할아버지와 공주님은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루텍은 다시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어려운 이웃들도 잘 도와주었고요.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에도 루텍은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 루텍은 폴란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머니와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늙도록 자식 없이 쓸쓸하게 지냈어요. 하늘 신령님, 땅 신령님, 제발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드디어 건강한 아들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부부는 아들을 불면 날아갈까
쉬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지요. 얘야, 엄마 뺨 한 대만 때리고 와보렴. 하루는 아버지가 장난으로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이가 정말 어머니의 뺨을 찰싹 때리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이번에는 엄마 머리를 때려라. 잘한다 잘해. 아빠 머리도 한 대 때리려구나. 부부는 번갈아가며 자신을 때리는 아들을 가운데 두고 하하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아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버릇이 되고 말았지요. 밥을 먹다가도 찰싹, 자다가도 찰싹, 일을 거들다가도 찰싹, 그야말로 때리는 게 인사였어요. 세월이 흘러 부부는 늙고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어머니 아버지를 때리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철썩. 아버지 장에 다녀오셨어요? 퍽. 어려서는 몇 대를 맞아도 아프지 않았는데 청년이 되어 때리는 건 뼈가 부서질 것처럼 아팠어요. 아버지는 자나깨나 버릇없는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들은 이웃마을 처녀와 혼례를 치렀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에요. 어머니와 며느리는 이웃마을에 일이 있어 함께 나가고 아들 혼자 집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 아들이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을 때에요. 덜커덩거리는 바람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더니 온몸에 붉은 털이 숭숭 난 무시무시하게 생긴 남자가 불쑥 들어왔어요. 누구요? 아들은 어찌나 겁이 나던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어요. 나는 도깨비 중에 왕도깨비다. 널 잡으러 왔다.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나깨나 부모를 때리는 불효 막심한 놈이 죄가 없다고? 도깨비는 소뚜껑만한 손을 뻗더니 아들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두말할 것 없다. 어서 나랑 가자. 아이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들은 두 손 두 발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러자 도깨비가 스르르 사라졌답니다. 이튿날 아들은 날이 밝자마자 눈 쌓인 길을 쓱쓱 싹싹 쓸었어요. 눈에 어머니 발이 빠질까봐 걱정을 한 거지요. 그때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가 아들을 보았어요. 아이고, 저 빗자루로 날 때리겠구나. 어머니는 겁에 질려 며느리 등 뒤로 숨었어요. 어머니, 추운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제 등에 업히셔요. 아이고, 얘야, 잘못했다.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붙잡는 바람에.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싹싹 빌었어요.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자 아들은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못된 아들이었는지 정말 알게 되었지요.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아들의 효성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덜컥 병으로 몸져 눕고 말았어요. 어머니, 뭐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글쎄, 잉어 한 마리 푹 고아 먹으면 기운이 날 것 같구나. 하지만 때는 한겨울이라 강물이 꽁꽁 얼어 있었지요. 아들은 얼어붙은 얼음판 위에 무릎을 꿇고 모든 마음을 쏟아 용왕님께 빌기 시작했어요. 그때 멀리 한 아이가 큰 잉어를 안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아, 용왕님께서 잉어를 보내주셨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구해온 잉어를 먹고 씻은 듯이 병이 나았답니다. 그 후에도 아들은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셨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형과 아우. 옛날 어느 마을에 거지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딱 봐도 욕심 많게 생겼는데 하는 짓도 여간 심술 맞고 사나운 게 아니었어요. 툭하면 얌전하고 착한 동생을 트집 잡아 때리고 먹을 것도 독차지하여 혼자서 먹기 일쑤고 말이에요. 이러니 사람들이 형제가 구걸을 나가면 형보다 동생에게 밥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형이 약이 올라 견딜 수가 있나요? 장꾀를 내어 동생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따로 다니자. 너는 굴뚝에 연기 안 나는 집만 골라가거라. 뭉텅뭉텅 연기 나는 집은 내가 갈 테니. 네, 형님. 형은 마을에서 연기가 가장 많이 나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 만드는 연기가 아니고 방을 따뜻하게 하려고 군불 떼느라 나온 연기였어요. 아이코나 싶어 서둘러 다른 집들도 가보았지요. 하지만 혼자 가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내쫓기만 했어요. 동생은 형 말대로 연기 안 나는 집을 골라 들어갔어요. 마침 그 집 주인 양반 환갑이라고 잔치가 걸판지게 벌어졌지요. 동생은 실컷 얻어먹고 형 생각이 나서 음식을 더 얻어가지고 왔어요. 형님, 이것 좀 잡수세요. 동생은 집에 오자마자 얻어온 음식을 내밀었어요. 내 놈은 어째서 맨날 내 목까지 얻어먹고 다니는 게냐? 괘씸한 놈,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버려라. 형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동생 눈을 확 찔렀어요. 그러고는 가차없이 내쫓아버렸지요. 졸지에 안 못 보는 장님이 된 동생은 더듬더듬 헤매고 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러그러 몇 달이 흘렀어요.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동생은 우연히 어느 빈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지요. 깜짝 놀라 얼른 자리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조금 뒤 누군가 들어서는데 에구머니, 무시무시한 도깨비들이었어요. 도깨비들은 빙 둘러앉아 껄껄낄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희한한 얘기 하나 해줄까? 어떤 형이란 놈이 동생 눈을 찔러서 장님으로 만들어 내쫓더라고. 저런 못된 놈이 있나?
그 눈을 산꼭대기 동쪽 바위 및 샘물에다가 씻으면 싹 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인간들은 참 미련해. 맞아, 최부전의 외동딸 있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다지. 지붕 밑에 있는 전염묵은 지네를 잡아 펄펄 끓는 기름에 batterio 죽이면 되는데 말이야. 인간들은 정말 미련하다니까. 동생은 숨 쉬는 것도 잊고 그 말들을 새겨 들었어요. 동이 트려 하자 도깨비들은 어디론가 우르르 몰려나갔어요. 동생은 새금새금 빠져나와 엎어지고 자빠지며 산꼭대기 동쪽 바위로 갔지요. 바위 주변을 더듬더듬 훑어보니 물이 만져졌어요. 부랴부랴 물을 떠서 눈을 씻었지요. 그랬더니 정말로 눈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 성큼성큼 산에서 내려와 곧장 최부자네로 갔지요. 아무리 거지라지만 지금이 어느 땐데 밥을 얻으러 와? 그 집 머슴이 나와서 통박을 주고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는 이댁다님을 살리러 왔습니다. 문을 손으로 잡으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이 말에 최부자 영감 귀가 번쩍 뜨여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동생은 가마솥에 기름을 끓이라고 이르고는 지붕에 올라갔지요. 기와장을 드러내고 용마루 밑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커다란 지네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생은 놓칠세라 잽싸게 쇠꼬챙이로 지네를 찔러서 펄펄 끓는 기름에 풍덩 빠뜨렸지요. 지네가 죽자 최부자네 외동딸이 벌떡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러고는 동생한테 사푼 큰절을 올리며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동생은 최부자네 사위가 되어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게 되었지요. 형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자기도 동생처럼 되고 싶은 욕심에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어 도깨비들을 찾아갔지요. 빈집 다락방에 더듬더듬 들어가 숨어 있는데 도깨비들이 몰려왔어요.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어떤 놈이 글쎄 자기 눈을 자기가 찔러 장님이 되었지 뭐야. 저런 한심한 놈. 자기 얘기를 하니까 형은 깜짝 놀라 그만 뒤로 쿵 엉덩방아를 찧었대요.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얘기를 엿듣는 거야? 찾아서 혼내주자. 형은 도깨비들에게 방망이로 흠씬 두들겨 맞고는 쫓겨났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따라하는 도깨비.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이었어요. 비가 석 달 열흘이나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쏟아졌지요. 그 바람에 농사를 망치고 부부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마을을 떠납시다. 어디 가서 살아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요. 부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작고 아늑한 마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마침 비어있는 집 한 채를 보게 되었지요. 부부는 그 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여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아내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아내를 따라하는 거예요. 아내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뒤돌아 나왔어요. 어머, 여기 누가 있나 봐요. 무서워요. 어머, 여기 누가 있나 봐요. 무서워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잔뜩 쉰 목소리만 자꾸 들려왔어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쉰 목소리는 꼬박꼬박 따라 말했어요. 농부는 덜덜 떠는 아내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지요. 부부는 집안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깨비는 그때부터 흉내낼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도깨비는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일 지경이었어요. 참다 못한 도깨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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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깨비의 말을 흉내냈어요. 밖에 비가 오나요? 밖에 비가 오나요? 자꾸 흉내를 내자 도깨비도 지쳐버렸지요. 숨어있던 시렁에서 펄쩍 뛰어내리며 말했어요. 내가 졌어. 다시는 흉내내지 않을게. 오냐? 잘못을 알았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모습을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농부는 도깨비를 치켜 세웠어요. 그건 그렇지. 도깨비가 으스대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지? 그러자 도깨비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어요. 왜 없겠어? 붉은 빛을 띈 거라면 다 무서운걸. 다음날 농부는 붉은 팥으로 부글부글 팥죽을 끓였어요. 그리고 도깨비가 나타나자마자 팥죽을 코앞에 가져다 댔지요. 자,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끓였단다. 붉은 팥죽을 본 도깨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도망갔어요. 그러곤 두 번 다시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부부는 도깨비가 달아난 집에서 알콩달콩 오래도록 잘 살았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선비의 인연 조선 영조 임금 때 일입니다. 서울 남대문 밖에 채씨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채 선비의 집은 매우 가난하여 작은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하고 쌀독도 자주 비어 굶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선비의 아버지 채노인은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선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선비가 과거에 급제하여 몰락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비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채 노인은 매를 들어 나무랐지요. 우리 집안이 일어나느냐 못 일어나느냐는 모두 내게 달렸는데 내가 지금 잘못하였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채 노인은 이렇게 엄하게 선비를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선비도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이웃 마을에 사는 목 씨와 결혼도 했어요. 그렇지만 채 노인은
결혼한 날에도 선비에게 공부를 시킬 정도로 극성이었어요. 하루는 채노인이 선비를 불렀습니다. 한식날이 가까워졌으니 조상의 산소에 가봐야 할 것이다. 너는 내일 새벽에 성묘를 다녀오거라.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정성으로 받들거라. 그리고 가는 도중에 혹시 여자나 상여를 만나면 반드시 피해야 하느니라. 이 점 명심하도록 해라.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할지어다. 선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다음 날 아침 첫 닭이 울자마자 행장을 차려 성묘하러 길을 떠났어요. 채 노인은 선비가 떠나는 순간에도 나와서 주의를 주었습니다. 먼 길을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지 말고 글자 하나라도 외우면서 가도록 하거라. 선비는 낡은 옷에 떨어진 신발을 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동이 트지도 않은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남대문 안으로 막 들어설 때 갑자기 대여섯 명의 남자가 선비를 둘러쌌어요. 우리 집 어른께서 당신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남자들이 옆에 있는 좋은 말에 오르기를 권하자 선비는 덜컥 겁이 났어요. 너희들은 어느 집 종이냐? 아는 사람이라고는 하나 없는 나를 누가 부른단 말이냐? 너희들이 무슨 착각을 했나 보구나. 남자들은 더 듣지도 않고 무작정 선비를 말에 태워 급히 말을 몰았어요. 그리고 어느 집에 도착해서야 선비를 내려놓았습니다.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마루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노인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신선히 이 세상에 내려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어요. 노인은 선비에게 이름과 집안과 나이를 차례로 물어보았어요. 선비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고생은 아니하겠구나. 나도 아주 복이 없지는 않구먼. 노인은 알 수 없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선비는 그저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노인은 선비를 가까이 불러 앉힌 다음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하네. 부러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있다면 자식이 딸 하나라는 것뿐이라네. 그런데 그 딸이 시집갈 날까지 잡은 상태에서 그만 신랑이 죽고 말았네. 다시 시집을 보낼 수 없는 나라의 제도 때문에 딸은 3년 동안이나 혼자서 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어제 내가 마당에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딸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 제 딴에는 소리를 낮췄겠지만 그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려왔던 게지. 그 울음소리는 장자를 끊을 듯이 고슬펐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종들을 불러 명령을 했지. 새벽에 길가에 나가 기다리다가 누구인지는 따지지 말고 젊은 사내를 데려오라고. 나는 그 사내를 내 딸과 몰래 혼인시킬 생각이었네. 그 사내가 바로 자네일세.
그러니 자네는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아내로 맞아주겠나? 선비는 당황하여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명령하다시피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것이네. 그러니 지금 결혼식을 올리게. 노인은 선비를 화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 화원에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뛰어놓은 배를 타고 건너가니 하나의 섬이 나타났습니다. 그 섬에는 화려한 집 한 채가 있었는데 노인은 선비를 두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홀로 남겨진 선비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주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이한 꽃과 특이한 돌이며 진귀한 새들이 모여 있었어요. 선비는 놀라 그저 눈만 휘둥그레질 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계집 중 두 명이 나오더니 선비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선비가 따라간 방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처음 보는 진귀한 물건이 여기저기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한쪽에서 선녀처럼 아름다운 한 낭자가 천천히 걸어와 선비에게 절을 했어요. 잠시 뒤 계집종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에 담긴 음식은 너무나도 맛있게 보였어요. 선비는 처음 보는 그릇과 음식에 감히 수저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들어와 말을 했어요. 내 딸이 비록 못났지만 자네를 모실 정도는 되네. 그러니 자네는 내 딸과 100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주게. 노인은 딸을 바라보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이 나가자마자 유모가 들어와 이불을 펴고 낭자를 선비 옆으로 이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선비가 잠에서 깨자 낭자가 새 옷을 내놓았습니다. 새 옷을 만들었사오니 낭군은 입어보시지요. 새 옷을 입어보니 마치 맞춘 것처럼 몸에 딱 맞았어요. 때묻고 낡은 옷만 입던 선비가 평소에 입어본 적이 없는 좋은 옷을 입으니 한층 모양새가 났습니다. 어제의 선비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늠름했지요. 새 옷을 입고 선비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에게 아침 인사를 올린 다음 작별 인사를 했어요. 더 지체하다가는 성묘를 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니 그 은혜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어 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떠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성묘하러 가는 길이 얼마나 되나? 여기에서 백리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3일 동안 걸어갈 필요가 없네. 내게 좋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타고 가면 반나절 만에 도착할 걸세. 그러니 이틀 더 머물렀다가 가게. 그래도 아버님께 없어. 그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니 걱정 말게. 선비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비는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지요. 이틀 뒤 노인이 준 말을 타고 성묘하러 길을 떠났는데 정말로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선비는 예전에 입었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노인이 다시 말과 하인을 보내
선비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네 아버님은 걸어서 성묘를 갔다 왔다고 생각할 것이네. 그러니 여기서 이틀을 더 머물러 있게. 오히려 일찍 돌아가는 것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선비는 노인의 말에 따라 그 집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어요. 이틀 뒤 선비는 낭자와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낭자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시 만날 날을 묻자 선비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아버님의 가르침이 매우 엄하니 만나기가 쉽지 않을게요. 내년 성묘길에나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오. 낭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는 집에서 입고 온 낡은 옷으로 갈아입고 떠날 준비를 했지요. 그때 낭자가 상자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비단 주머니는 선비가 며칠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그 비단 주머니를 선비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옷은 예전의 옷을 입고 가시더라도 이 비단 주머니는 가지고 가세요. 선비는 그 비단 주머니를 받아 보찜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채 노인은 선비에게 조상의 무덤이 어떠한가를 묻고는 곧장 방에 들어가 책을 읽게 했습니다. 선비는 방에 들어와 책을 읽었지만 마음은 온통 낭자에게 가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 뚫어진 창문, 무너진 처마, 낡은 이불, 때가 잔뜩 낀 아내의 얼굴, 그 모든 것이 낭자와 비교가 되었어요. 선비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평소와 다른 선비의 행동이 이상할 뿐이었어요. 난궁과는 금실이 참으로 좋았는데 성묘를 다녀온 뒤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 아내는 몰래 일어나서 선비의 보찜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서 비단 주머니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비단 주머니 안에는 값비싼 보석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선비가 일어나면 그 사연을 물어보기 위해 비단 주머니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채노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놈,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 자면 어느 틈에 글을 읽겠느냐? 선비를 꾸짖는데 문득 책상 위에 놓인 비단 주머니가 채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노인은 선비에게 매를 치며 비단 주머니를 얻게 된 사연을 물었어요. 선비가 아픔을 참지 못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자 채노인은 길길이 날뛰며 그 노인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노인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김영으로 재상들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김영은 꾹 참고 채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딸만 잘못되게 할 것이지 어찌하여 내 아들까지 잘못되게 만들었소? 채 노인은 큰 소리로 김영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일이 이미 일이 되었으니 서로 모르는 척하면 되지 않소. 어찌하여 큰 소리를 쳐서 두 집안 모두 망신을 주시오. 서로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합시다. 차분하게 대답하는 김영에게 채노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 소리를 쳐봐야 양쪽 집안 모두 창피한 일이 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자 김영은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몹시 내리는데 선비의 집에 김영이 찾아왔어요. 채노인은 화를 내며 말했지요. 지난번에 서로가 잊자고 했거늘 어찌하여 또 오셨소?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폭우를 만났소. 이 근처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신 집에 들게 되었구려. 잠시 비를 피했다 갈 것이니 조금만 봐주시오. 채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를 피해 왔는데 쫓아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요. 비가 와서 그런지 나 역시 마음이 쓸쓸하던 차였소. 그러니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나 나누면 어떨까요? 두 노인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공손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지난날의 일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영은 하인을 불렀어요. 내가 몹시 시장하니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인들은 즉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가지고 온 음식은 좀처럼 맛보기 어려운 아주 좋은 것들이었어요. 김영이 술을 가득 부어 채 노인에게 권했으나 그는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김영이 다시 술을 권하며 말했어요. 모르는 사람끼리도 술은 권한다고 했소. 그런데 우리는 안면도 있는데 어찌 나 혼자서 이 술을 마시겠소. 같이 드십시다. 채노인은 못 이기는 척하고 술을 받아 마셨어요.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몹시 좋아졌지요. 그래서인지 두 사람은 술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한참 뒤 김영이 돌아가려고 하자 채노인은 친구에게 말을 건네듯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참 좋은 술 친구요. 자주 왕래합시다 그려. 김영은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채 노인은 한 술 더 떠 선비를 불러 김영의 위인됨을 칭찬하기도 했지요. 물론 다음 날 아침에 술이 깨자 무척 후회했지만 말이에요. 그날 이후 김영은 하인을 시켜 며칠 동안 선비의 집안 형편을 몰래 살펴보게 했습니다. 하루는 하인이 돌아와서 아뢰었어요. 5일 동안이나 그 집에서는 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집 사람 모두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김영은 즉시 선비에게 수천냥이나 되는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신 채노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편지도 써주었지요. 선비는 김영이 보내준 돈으로 쌀을 사서 밥을 짓게 했어요. 채노인은 오랜만에 보는 밥을 정신없이 먹어댔습니다. 배불리 먹고 난 채노인은 그제야 갑자기 쌀이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해졌어요. 이에 선비를 불러 물으니 선비가 차마 거짓말을 못하고 바른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채노인은 화가 나서 선비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구렁에 엎드려져서 죽을지라도
선비로서 어찌 남이 준 물건을 거저받는단 말이냐. 그러나 이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 할 수 없구나. 갚고자 해도 능력이 없으니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 다음에는 누가 거저주는 물건은 절대로 받지 말거라. 선비는 그저 예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돈도 다 떨어지고 배고픔은 지난 날보다도 더 심했어요.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항상 선비의 집안 형편을 살펴보던 김영은 다시 돈과 쌀을 보내주었어요. 선비는 채노인이 절대로 받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그 돈과 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어 아버님께 바쳤어요. 채노인은 배가 고파 누워있다가 선비가 주는 밥을 먹으니 기운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선비에게 물었어요. 어디에서 쌀을 빌렸느냐? 선비가 사실대로 말하자 채노인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찌하여 김노인은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고.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받지 말아라. 만일 다시 받으면 매를 들 것이니라. 선비는 다시 예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채노인은 아무 걱정 없이 지냈어요. 그러나 다시 며칠이 지나자 김영이 보내준 돈과 쌀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침 제사까지 끼어 있었어요. 배고픈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제사를 지내려면 제수를 준비해야 하는데 방법이 전혀 없었지요. 그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면서 민망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김영이 보낸 두 명의 하인이 제수용품을 가지고 왔어요. 선비는 채노인이 다시 재물을 받으면 매를 들겠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 재물을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채노인이 급히 선비를 막았어요. 남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법이다. 반은 받고 반은 돌려보내는 것이 옳겠구나. 다음날 김영은 다시 음식을 보내주었어요. 선비가 돌려보내려고 하자 채노인은 그 음식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익힌 음식을 돌려보내면 그 집에서 낭패볼 일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 이것까지만 받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받지 말거라. 음식을 가지고 온 하인이 돌아가자 채노인은 달려들어 김영이 보내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댔어요. 먹으면서 김영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답니다. 하루는 김영이 직접 좋은 술과 안주를 가지고 채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채노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지요. 어느 정도 술이 취하자 채노인은 선비를 불렀습니다. 네가 김씨네 집 딸과 이미 좋은 인연을 맺었다니 이것도 다 하늘이 정하신 것이다. 오늘은 날이 매우 좋으니 너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거라. 김영은 매우 기뻐하며 급히 말을 내주면서 선비에게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혹시나 채노인이 말을 바꿀까봐 밤늦도록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다음날 선비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무난 인사를 드리자 채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디 가려고 옷을 그렇게 입고 있느냐? 선비는 어제 채노인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채노인은 속으로 후회했지만
그렇다고 자기의 말을 딸은 선비를 꾸짖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저 이제는 선비가 하는 대로 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양도 날마다 술을 가지고 와서 채노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채노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양 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도 입게 되니 비쩍 마른 얼굴에 조금씩 기름기가 돌고 광채도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집에 자주 왕래하니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남의 눈도 있고 하니 이제는 아드님이 우리 집에 왕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무슨 말이요? 그렇다면 따님을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어떻겠소? 아드님은 아직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인데다가 부모님이 계시고 정실 부인이 있는데 첩을 집에 둘 수는 없지 않겠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따로 집 한 채를 얻어주면 어떻겠소? 그렇다면 집을 크게 짓지 마시고 종도 한두 명만 두면 좋겠소? 그래야만 내가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리다. 김양은 돌아가자마자 사람을 시켜 커다란 집 한 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집을 본 채노인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고 너무 화려하게 지었다며 투정했어요. 그러자 김영이 채노인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마음속에 많은 재주를 담고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 아직까지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 같소. 그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당신 대신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그 보답을 받도록 한 것이 아니겠소. 당신의 뛰어난 재주는 비록 이 세상에서 쓰지 못했지만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는 당신의 재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지요. 집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당신의 재주가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어찌 집을 크게 짓지 않을 수 있겠소. 이 정도의 집도 당신의 재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채노인은 김영의 부추김에 기뻐하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집이 다 지어지자 김영은 딸을 선비의 집에 보내 시부모님을 뵙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 집에 가서 살림살이를 시작하게 했지요. 그날 선비는 어머니께 아뢰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새 집으로 가셔야지요. 내가 새 집으로 가면 사돈어른께서 언짢아 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부모님을 새 집으로 모시도록 한 것은 장인어른과 낭자의 뜻입니다. 저는 단지 그 뜻을 전할 뿐이고요. 어머니는 좋아하며 선비의 말을 채노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채노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망령이 들었소. 우리가 왜 그 집에 간단 말이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하루도 변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따뜻한 밥을 먹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모두 새로운 며느리 덕이 아닙니까? 그들이 이제 고생만 하고 살아온 나를 모신다고 하는데 내가 왜 거절해야 합니까?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망령이 난 게 틀림없구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 혼자 가시오. 나는 이 가난한 오두막을 지키면서 혼자 살겠소. 그러자 어머니는 첫째 며느리까지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날부터 채노인은 오막살이에서 혼자
쓸쓸히 지내야만 했습니다. 채노이는 오두막에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새 집으로 갔어요. 그때마다 채노이는 그 집의 화려함에 탄식했지요. 그러나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있으면 새 집의 따뜻한 방 안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이 저절로 눈앞에 펼쳐졌어요. 채노이는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하리. 채노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선비를 불렀어요. 내가 이곳에서 혼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히려 고생을 하는구나. 끼니 때마다 내게 음식을 가져오는 것도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늙음하게 내 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나도 새 집에 가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내 뜻은 어떠하냐. 선비는 기뻐하며 바로 아버지를 새 집으로 모셨습니다. 김영은 채노인이 새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듣고 많은 농과 밭을 주었어요. 덕분에 선비의 집은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얼마 뒤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그 이름이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공방전. 아주 아주 오랜 옛날 중국 한나라 땅에 공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수양산 깊은 골짜기에서 칡뿔이나 산나물을 캐어 먹고 사는 산골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의 아버지는 셈할 줄도 모르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수양산 어디쯤에 맛있는 참나물이 깔려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요. 물론 어느 소나무 밑에 향기로운 송이버섯이 많이 나 있는지도 잘 알았고요. 공방의 아버지는 샘하는 것이며 글 읽는 것 따위는 산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방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어요. 공방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은 하루빨리 산을 내려가 저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방의 방에서는 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몇 년 후 공방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드디어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싫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가족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보잘것없는 벼슬을 얻어 관리가 된 공방은 대궐을 드나들며 임금의 환심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공방은 임금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어 임금을 뵙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공방은 임금을 뵙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방이로구나. 어디 얼굴 좀 보자. 임금이 공방의 얼굴을 보니 둥글 납작하고 까무잡잡하고 누르팅팅한 얼굴에 온폭한 눈이며 볼록한 코가 여간 욕심 많아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게 상공, 이 젊은이의 얼굴을 좀 자세히 보게나. 쓸만한 인물이겠나. 전하, 공방이 겉으로 보기에는 성격이 거칠어 보이고 무슨 일이든지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칠고 못된 쇠도 잘 단련시키면 삽이나 농기구로 쓸만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비록 성격이 거칠고 그러다 하여도 잘 가르치면 좋은 그릇이 될 줄 아옵니다. 그러자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상공의 말이 옳다. 내 공방을 곁에 두고 보도록 하겠다. 이때부터 공방은 임금의 곁에서 나라 일을 돌보았습니다. 그때는 나라 살림이 몹시 어려운 터라 임금은 공방에게 대궐의 살림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공방은 대궐의 텅 빈 창고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공방은 우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붙여 나랏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공방을 통해 나랏돈을 빌려다 쓴 사람들은 원금보다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갚을 때마다 곤혹을 치러야 했지요. 만약 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공방은 그 사람의 집이며 논이며 밭까지 몽땅 빼앗았습니다. 하루 건너 한 집씩 집이며 논밭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지요. 백성들의 배는 점점 굶주려가고 대궐의 살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나랏돈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없게 되자 공방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공방은 나라 곳곳에 커다란 점포를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물건을 싸게 팔았지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싸게 파는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장사 잘 된다. 점포를 보는 하인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집 물건값이 왜 이리 싸지? 그것도 몰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점포라서 그렇다잖아. 사람들은 날마다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공방의 점포에서는 물건들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다른 점포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이복의 비단장수, 자네도 문을 닫는가? 사람들이 물건값이 싼 곳으로만 몰려가니 장사가 돼야 말이지. 그릇장수, 자넨 어떤가? 우리도 마찬가지야. 매일 파리만 날린다네.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항의라도 해보세. 그런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나? 그렇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왜 그렇게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싸게 받느냐고 따지기라도 해봐야지. 좋아, 한번 가보세. 다른 상인들도 불러 함께 가세. 잠시 후 상인들은 우르르 공방의 점포로 몰려갔습니다. 때마침 시차를 나온 공방이 점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나으리가 이 점포의 주인이십니까? 비단 장수가 공방에게 물었습니다. 이 점포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면 물건값을 그렇게 터무니없이 싸게 불러도 되는 겁니까? 그릇 장수가
총방울 같은 눈을 뒤룩뒤룩 굴리며 물었습니다. 허허,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너희들이 웬 참견이냐? 장사꾼이면 물건이나 열심히 팔 일이지. 이 점포 때문에 우리들은 모두 굶어 죽게 생겼수다. 그러면 너희들도 물건값을 싸게 받으면 되지 않느냐? 예끼 여보슈, 물건값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재료값이며 수공비며 다 세매갖고 정해져 나오는데 그렇게 싸게 팔면 우린 뭐가 남겠소? 맞아, 차라리 거저주는 게 낫지. 거저주면 차라리 고맙다는 소리나 듣지. 상인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어허, 이놈들, 나라님이 하시는 일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구나. 내 놈들이 곤장 맛을 보고 싶어서 이러느냐? 곤장이라는 소리에 상인들은 그만 어깨를 움찔하며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방방곡곡 문을 닫는 점포가 늘어갔어요. 그러나 나라의 살림은 하루하루 불어났습니다. 나라 안의 상인들이 문을 닫고 알거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뜻 있는 신하들이 임금께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전하, 지금 공방의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백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합니다. 부디 공방에게 내린 직책을 거두시고 백성들을 돌보소서. 듣기 싫다. 나라의 살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리석은 임금은 오히려 신하들을 꾸짖었어요. 날이 갈수록 공방의 욕심과 교만은 더해갔습니다. 공방은 권세 있는 사람들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도 그들과 같은 권세를 누리고자 했지요. 사람들에게 벼슬을 주거나 빼앗거나 하는 일이 이제 공방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대궐 안의 모든 벼슬아치들은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하여 공방에게 굽신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방은 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 자신의 곡식 창고를 채웠어요. 또한 엄청나게 받은 뇌물 문서와 증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공방은 재물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만났어요. 이따금 공방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재물과 권력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개 중에 몇몇은 공방의 제자가 되어 뒷날 커다란 세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방의 권세가 하늘로 치솟을 무렵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진 임금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었어요. 공방은 자신을 아끼던 임금이 물러나자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새 임금은 충직한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요즘 나라 안이 어수선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소. 그 까닭이 무엇이오? 그러자 공우라는 신하가 앞으로 성큼 나서며 말했어요. 전하, 그것은 공방의 잘못된 정책 탓이옵니다. 공방이 막중한 직책을 맡아보고 있는 동안 나라와 백성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공방은 나라의 살림을 불린다는 구실로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챙겨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공방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고 청탁하는 일이 버젓이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공방과 어울린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의와 염치를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자들이옵니다. 바라옵건대 공방을 파면시키고 사회의 그릇된 풍속을 바로잡아주소서. 공우의 말이 끝나자 그동안 공방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공우의 말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공방이란 자가 그런 못된 위인이라면 멀리 귀양을 보내도록 합시다. 마침내 새 임금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여 공방을 귀양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방이 귀양 가는 날 수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하하, 새도 당당한 공방도 귀양을 가는구먼. 아유, 저 꼴 좀 보라지. 머리는 풀어 헤치고 소달구지에 실려가는 저 꼴 좀 봐.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방을 비웃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공방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공방의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공방의 귀향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방은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며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덜그럭거리는 소달구지 소리가 고개 너머로 잦아들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나라가 망하고 당나라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와 싸움을 하던 당나라 임금은 나라 재산이 부족한 것을 알고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나라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안이라는 정승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워진 나라 살림을 풍족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전하, 옛 한나라의 대궐 살림을 맡아보던 공방이란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 됨됨이는 교만하고 방자했으나 대궐 살림을 불리는 재주는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공방이란 자를 불러와야겠구나. 그런데 아쉽게도 임금이 바뀌는 바람에 그 공방은 귀양을 갖고 그곳에서 삶을 마쳤다고 합니다. 뭐야? 그럼 하나만한 이야기가 아니더냐? 당나라 임금은 매우 언짢아하며 유안을 바라보았어요. 하오나 공방에게 재주를 이어받은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을 불러와 나라 일을 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공방의 제자들이라. 그래, 스승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수가 있겠지. 그들이라도 불러오너라. 임금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 공방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공방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나라의 살림을 불렸어요.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빌려준 다음 비싼 이자를 붙여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점포를 차려 물건을 값싸게 팔았지요. 순식간에 나라 살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나라의 살림이 불어가자 임금은 공방의 제자들을 가까이 두었어요. 그들 역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우쭐해 했지요.
공방의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사이 또 한 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졌지요. 나라가 바뀔 때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때도 공방의 제자들은 나라의 살림을 맡아보았어요. 나라 살림이 어려울수록 공방의 제자들은 권세가 더해갔습니다. 당시 송나라에는 청묘법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청묘법이란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이듬해 풍년이 들면 그 곡식을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청묘법의 본래 목적은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공방의 제자들은 곡식을 거두어드릴 때 엄청난 이자를 물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에서 곡식 한 섬을 빌려오면 이듬해 두 배, 세 배로 갚아야 했지요. 백성들은 흉년으로 굶주리고 값비싼 이자로 더욱 굶주렸습니다. 굶주림에 못 견딘 백성들이 나시며 쟁기를 들고 대궐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대궐 앞은 성난 백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배고파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나라님은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마시오. 청묘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내쫓으시오. 백성들은 입을 모아 소리쳤습니다. 임금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순하고 어리석게만 생각했던 백성들이 성난 사자처럼 몰려오니 놀랄 수밖에요.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백성들의 원성이 저리도 드높으니. 임금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전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둘러 청묘법을 없애고 공방의 제자들을 모조리 귀양 보내십시오. 임금은 그 말썽 많던 청묘법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공방의 제자들을 귀양 보내 성난 백성들을 누그러뜨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복받은 선비. 옛날 어느 마을에 딸 하나를 둔 부부가 살았어요. 이 부부는 재산은 좀 있으니 똑똑한 선비를 데릴 사위로 맞이하고 싶었지요. 사방으로 수소문하여 건넌 마을에 사는 총각을 데릴 사위로 정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위는 먹고 자고 글만 읽으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과거 급제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항시 글만 읽고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장인 장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생각하니 장차 살아갈 길이 막막했지요. 걱정이 된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이러지 말고 나가서 장사라도 좀 해봐요. 장사는 어떻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워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내가 돈 100냥을 주고 남편을 장터로 보냈어요. 열흘 만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빈손이었지요. 아내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어요. 남편은 싸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비싸게 산 물건을 몽땅 싸게 팔았던 거예요. 거저 준 거나 다름없었지요. 아내는 다시 돈 100냥을 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 장사하는 걸 좀 잘 배워요. 남편은 또 장터로 나갔어요. 하루 종일 다녀봐도 뭐 장사할 게 있나요?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관상 보는 곳에 앉아 쉬게 되었지요. 다리도 아프고 갈 데도 없던 차에 옆에 있는 점쟁이에게 물었어요. 네, 관상 좀 봐줘요. 남편을 이리저리 쳐다보던 점쟁이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돈 받고 팔면 당신은 돈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이 바로 가면 당신은 둘러가고 다른 사람이 서서 가면 당신은 엎드려 거북이처럼 기어서 가시오. 또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 하면 당신은 양귀비처럼 어여쁘다 하시오. 다음 날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순식간에 물건이 다 팔렸어요. 점쟁이 말대로 돈을 받지 않고 팔았기 때문이죠. 물건을 다 팔았으니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장터에서 집까지는 큰 제를 넘어야 했답니다. 그 제를 바로 넘어가면 30리요. 둘러서 가면 60리였지요. 그런데 제를 넘으려면 60명이 차야 넘어갈 수 있었어요. 험한 산길을 혼자 가면 도적과 산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죠. 장사꾼들은 제를 넘으려고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기다리지 않고 혼자 갔지요. 장사꾼 한 명이 말했어요. 얼른 사람을 채워야 제를 넘는데 왜 안 기다리고 둘러가려고 하시오? 난 천천히 둘러가겠소. 남편은 혼자서 60리가 되는 산길을 넘어 주막에 도착했어요. 미리 온 사람들이 저녁밥을 먹겠거니 했는데 웬걸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주막에서 하룻밤을 잤지요. 아침이 되어 주모가 말을 하는데 어제 제를 바로 넘어오던 장사꾼들이 산적을 만나 전부 목숨을 잃었대요. 하마터면 남편도 큰일을 당할 뻔했지요. 남편은 다시 집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한참을 가다가 강가에 도착한 남편은 괴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구척 장신에 퉁방울 같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는데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때 남편이 엉금엉금 기어가기 시작했어요. 거북이처럼 기어가라는 점쟁이 말이 생각났거든요. 이런 남편을 보고 괴물이 말했어요. 이제 나는 벌을 면할 수가 있겠구나. 괴물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생각한 남편은 일어나 강물을 따라 내려갔지요. 그런데 이번엔 괴물 여인이 나타났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에선 눈물이 코에선 콧물이 흐르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추몰이었어요. 사람들은 더럽다고 침을 뱉고 있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천하일색 양귀비로다. 남편의 말을 들은 괴물 여인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야 제 원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지요. 다시 길을 간 남편은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은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강으로 갔어요.
그때 어떤 부부가 남편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전에 강에서 본 괴물입니다. 우리가 부모 승낙 없이 결혼하여 그 벌로 괴물이 된 것이지요. 그 벌을 벗으려면 네 발로 걷는 사람과 괴물 여인을 어여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했는데 그게 바로 선비님이었습니다. 선비님께서 저희의 벌을 면하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남편에게 네모난 연밥을 주었어요. 이 연밥은 한 모퉁이를 두드리면 금이 나오고 또 한 모퉁이를 두드리면 은이 나오고 또 한 모퉁이는 보석이 나오고 또 한 모퉁이는 상아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평생을 잘 사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남편은 그 연밥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광문자전은 조선 정조 때 문인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거지의 두목인 광문의 욕심 없음과 순수한 인간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사귀게 된다는 이야기로서 양반의 탐욕과 부패함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야기 중에 광문은 운심의 집에 도착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것을 본 운임은 춤을 추지요. 광문은 기생이라는 소외계층의 생활을 이해하고 운심 역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광문자전은 조선 정조 때 문인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거지의 두목인 광문의 욕심 없음과 순수한 인간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사귀게 된다는 이야기로서 양반의 탐욕과 부패함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야기 중에 광문은 운심의 집에 도착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것을 본 운임은 춤을 추지요. 광문은 기생이라는 소외계층의 생활을 이해하고 운심 역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